혜솔아. 우리 엄마는요? 아, 쉿. 울지 마. 식구들 깨면 큰일 나.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. 집에 갈래요. 울지 말고 얌전히 있어.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. 우리 혜솔이 어른스럽고 똑똑하니까 아줌마가 솔직하게 말해줄게. 혜솔이, 엄마가 이누가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알지? 혜솔이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좋지. 네. 그런데 혜솔이가 엄마 곁에 있으면 엄마가 아주 슬퍼질 거야. 왜요? 왜 슬퍼져요? 혜솔이가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가 이누가 아저씨랑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거든. 이누가 아저씨 식구들은 엄마가 혜솔이 데리고 이누가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아주 싫어하셔.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? 혜솔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우리랑 같이 살면 돼. 그럼 그동안 엄마가 좋아하는 이누가 아저씨랑 결혼할 거고, 그럼 엄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. 그럼 전 영영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? 아니지. 이누가 아저씨랑 엄마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저씨 식구들도 혜솔이 받아줄 거야. 혜솔이 똑똑하니까 무슨 얘긴지 알지? 그럼 전 지금부터 아빠랑 사는 거예요? 그래. 지금은 아빠가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혜솔이 아빠라고 말을 못해. 만약 사람들이 혜솔이 아빠라는 걸 알면 아빠가 아주 위험해지거든. 아빠가 또 죽어요? 그럴지도 몰라. 그러니까 혜솔이도 아빠한테 삼촌이라고 해줄래? 그래야 아빠가 무사할 수 있어. 아줌마 말 알아듣지? 착하네, 우리 혜솔이.